조명이 안 좋아서 망했어. 조명 안 좋아서 망했다고. 내 거였어 나. 망했어. 저희 인사드릴게. 윙크. 그냥 메인에 있어. 언니 윙크 일로. 왜 저래? 선희 씨, 가운데 와주시면 안 돼요? 경리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뭘 언제까지 경리 찾을 거야? 제시 성대모사요? 안 해. 애교, 애교. 애교? 애교? 애교는 성화가 해. 애교 같은 거 배송하면. 지겹대요. 지겨? 그럼 나가세요. 지겨워. 멋졌어. 지겨우면 왜 시켰어? 저희가 주문한 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. 뭐 먹어? 패딩 입어. 언니 추웠다고 패딩 입으래요. 아, 귀여워. 아, 나 말고? 둘다. 먹으려면은 어! 근데 나 봐봐. 자, 하나가 나왔어. 나 구워. 내가 부터 시켰는데? 뭐 시켰냐면요. 나 누가 시켰어? 이거. 하나만 나오는 거면 같이 나오자. 나 어차피 많이 먹어. 되게 충격받았지만, 또 지나고 나니까 신박했네. 재밌었다. 좀 재밌었다. 한 건 했네. 휴게소! 아이고. 아이고 진짜 힘이 없어. 떡볶이 좀 먹고 과자 몇 개 산 다음에 빵도 먹자. 빵빵! 5천 원을. 내가 에린 언니가 선물. 잘가. 가방 주세요. 가방에 지갑 있죠? 아니. 얼마짜리 다 먹었어? 2,000원. 거짓말 치지 마. 뭐 먹으러 갔다고? 근데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다. 맞아. 그래서 나 에린이 어디갔지? 우린 지금 촬영하고 있어? 응. 차 들어간 우유. 우리 얼마 초과했죠? 일단 1,000원 이상 초과한 것 같아. 1,000원 초과. 근데 에린이가 이거 빼고 구슬했으면 3,000원짜리 산대. 뭐가 내리세요?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근데 어떻게 이런 작당을 할 수가 있죠? 보라 씨 생각인가요? 심지어 비까지 오고 있습니다. 네 잘못이지 이거 다. 여기 어디야? 비린내가 나는데요? 뭔가. 자, 저희는 이렇게 또 당했어요. 두 번째 지금 사기금을 당하는데. 아니 계속 이럴 거야. 아니. 설명을 해주세요. 보라 너 뭐야? 본인이 뭐야? 내가 우리 잡았어. 이상하다. 네. 이상하다. 이랬더니 보라 여기 막 여기 뒤통수 땀이 막 시금땀 이만한 거 있잖아. 시금땀 이만한 거. 야, 오빠도 입이 막 그냥 막 아니 그래. 아니겠지. 개보라 아니겠지 이랬어. 아니 우리한테 사기를 치려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거야 진짜.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우리 우리 아야. 아 뭐야? 어머 저희 모델들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귀여워. 어쩐지 오늘 되게 예쁜 옷 입혀주더라. 그러니까 오늘 되게 예쁜 거 입혀주더라. 이 잠깐 한 순간만을 위해서 나중에 우리 복수할 거야. 진짜 단단히 복수할 거야. 일단 입고 얘기해봐. 가자. 근데 분홍색이라서 너 예쁜 거 아니겠지? 분홍색이 더 나아. 진짜 가자 할 거야. 가져가세요.
난 이런 바지 없어서 사실 너무 좋아. 끝났어요. 나 우리 또 졌어. 야, 왜 이렇게 저조해? 아니, 없어. 나 근데 하나 잡았어. 그만, 그만 캐세요. 미안해요. 적성인 것 같아가지고. 안 돼. 풍향주의보. 지금 바람이 너무 예뻐서 주의. 바람을 거들죠. 아, 진짜 똑바로 얘기해봐. 뭐야. 아! 뭐야? 이거 뭐야? 한솔. 뭐야? 안녕 못한다. 너네도 갯벌 갔다 올래? 안녕 못한다. 힘들다. 아 뭐야? 아 언니 나 한솔 플러시라니요. 아 진짜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랬죠. 아 혜미와 현아 팀이 한번 그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럽시다. 시작할까요? 고! 자 일단 이렇게 큰 볼에 케인 믹스와 현아씨 네. 우유를 저희가 60g을 해야 돼요. 60g 딱 되게 넣어요. 맞춰요? 네. 긴장되는데? 어머 어떡하지? 37g이 벌써 됐어요. 와! 53이야. 7g. 그만! 1인 넘게 해요. 62. 그 정도는 괜찮아요. 그리고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달걀 깨는 걸 제일 못해요. 아, 저 잘합니다. 달걀 깨는 거요? 네, 혹시 달걀 좀 깨주시겠어요? 와, 저는 항상 이렇게 깨면은 껍질이 꼭 들어가죠. 아. 자, 이렇게.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브러니가 된 것 같으니. 네, 다시. 자, 목장갑이 가장 잘 어울리는. 네. 우리 상아 씨께서. 네. 경건한 마음으로 가야죠. 경건한 마음으로. 두 개. 네. 이게 뜨거우니까. 네. 사실 저는 뭐 맨손으로 해도 상관없어요. 네. 몸살이라도 만 아르바이트 하면서 네. 많이. 자, 저는 많이 가지고 와주세요. 네. 부탁드릴게요. 네. 오! 와, 어울리네요? 그냥 이거 사먹어도 맛있겠다. 대박. 아이고, 이게 뜯어지네. 별로 안 뜨겁네요. 아이고, 아, 뜨거, 아, 뜨. 아, 뜨, 아, 뜨. 힘이 아, 뜨. 아, 잠깐만요. 쇼챔피언 백스테이지 내가 듣거나 겪은 일 중 소름 끼치게 무서웠던 이야기. 아 지금 저 사진만으로도 무서워? 너무 저는 경리씨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. 경리씨가 방금 얘기해줬는데 저는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제가 루시드 드림이라는 걸 해요. 꿈에서 꿈인 걸 알아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. 그게 돼요? 그 방금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안 되냐고 진짜? 물어보더라고.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. 그리고 이제 꿈 꾸기 전에 이제 잠 자기 전에 아 나 오늘 이런 거 꿔야지 라고 나서 이제 꿈을 꿔.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아는 거야 꿈인 거를. 아! 이거 꿈인 거야 리시? 같아. 그래서 그게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 그 꿈에서 꿈인 걸 알면 유체이탈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진짜 되게 웃긴 건데 내가 어릴 때 한참 사춘기 아 뭐 청소년기 그래서 좀 호기심 많을 때 어머 어머 세상에 경민 씨 무슨 얘기 하시려 15금 정도? 19금. 네.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. 제 이상입니다. 암탄한 생활을 즐겼다는 거군요? 예. 이 눈빛이 그냥 나는 게 아니야. 안녕히 계세요. 오늘 밤 한번. 아이고.
시작! 자, 하나 씨! 아! 아! 우와! 우와! 그렇지. 어머나. 이때 또 근데 실은 못 가서. 그렇지. 어머나. 어머. 안쪽으로 아니. 안쪽으로 내려. 어머. 내려. 실 좀 꺼낼게. 아, 실. 네. 아, 실을 또 좀 아, 실이에요? 아, 예. 예. 한번 더. 그래 씨. 양이 와. 누워. 알려준 거 있어? 왜 안 알려줘 그럼? 자기 팀만 알려줘. 혜리!
1년 10월 11일, 금조 92년 12월 13일? 큰일 났다. 경리. 다 까먹어. 네, 말씀하십시오. 혜니! 소진이 91년 10월 11일, 금조 92년 12월 7일. 아니, 세미해! 또 질자마자 또 까먹었어. 소진이 91년 10월 11일, 금조 92년 12월 27일. 자켓 사진 자켓 사진 야.